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 거의 다 왔네요, 그죠? 그래서 다 열공하고 계시죠? 열공하고 계시죠? 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된다, 라던가, 뭐잘 먹고 뭐잘 해야 된다, 뭐잘 쉬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피토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되니까요. 한달 정도 남았는데, 한달 조금 더 남았죠. 지금, 진짜, 최후에 한 3점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 3점 안에 한 수백 명이 지금 껴있거든요. 그거 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은 죽어서 잔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밥을 평소에 먹던 거 절반만 먹고, 그 나머지 절반 먹을 시간에 의의 한 3개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그냥 뭐, 빼시고 아니면 본가에 넣어두시고 그 이제 사회와 격리를 스스로 한달 정도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컨디션 조절은 제가 해보니까 한 2, 3일 전에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전에는 순공부 시간이 한 12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 나오면 되고 시험 보기 한 2, 3일 전에는 9시간 정도씩 가져가시면 괜찮은 점수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한 3일 정도쯤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 과목당 한 3시간 정도 배분하셔가지고 실무 같은 경우는 문제 풀지 말고 기본 이론이랑 이제 내가 평소에 자주 틀리던 거 그거 위주로 돌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령 좀더 더욱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 같은 경우는 2, 3일 전에 해야 될게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해야 될게 1시간 반 정도는 기출 문제 다시 풀어보고 물론 목차만 잡고요 1시간 반 정도는 의의랑 정의 정도 보시면 되고 법규 같은 경우는 행정법이랑 개별법 구분하셔가지고 각각 반 정도 분량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결국에 우리가 시험장에 우리가 쓰는 게 300분이잖아요, 그죠? 이 300분 쓰려고 사실 거의 1년 반 정도로 공부하는 건데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시험 들어가기 전날, 전전날, 그리고 전전전날 약 3일 정도에 걸쳐서 하루에 9시간을 투자를 해서 세 과목을 다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합격해요. 보통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3일 동안 3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뭘 봐도 다 답이 떠오를 정도로 돌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막바지 한달 동안 하셔야 될게딱그 빡센 과정을 하기 위해서 몸을 극한으로 단련시킨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한달 정도는 진짜 잠 하루에 4시간 자고 연락 안 하고 살아도 그렇게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 죽은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오늘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이게 요한달 동안은 기출 중에 제가 봐야 될거 기출을 좀 뽑을 건데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현황 기준 원칙이랑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놓는데 문제는 이 예외에 내용을 세 가지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사례까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사례까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목차는 현황 기준 원칙이 뭔지 써주고, 당연히 이 안에는 뭐, 되도록 6조 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례를 쓸 때, 간단하죠? 법에 돼 있죠? 그죠? 법의 목특사 해가지고 쫙 쓰면 되는데 뭐 당연히 법에는 당연히 뭐 토지보상법부터 쫙 있고 의뢰인 요구하는 건 보통 소송에서 많이 하고요. 목특사 같은 경우도 뭐 특수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나왔던 게 현황 기준이 주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죠? 현황 최유용기준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뭐죠? 예외라기보다 이제 배제해야 되는 거. 있는 그대로긴 한데 현황 기준을 하면 안 되는 거. 말 그대로 물리적 현황에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일시적 이용과 그다음에 불법적 이용은 이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목차를 예외 목차를 이제 일시적 이용인 경우, 불법적인 경우 이렇게 특수 막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외라기보다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는 예시적 규정일 뿐이지 예외는 아니고 예외는 법에 정확히 법의 목특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차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이 기출에서 계속 나오게 했죠. 이게 31회거든요. 32회에 뭐로 나왔어요?
32회 문제 3번에 나왔죠. 소송. 장력감 보시면 됩니다. 소송평가에서 지금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이상 지상에 뭐가 있다. 이거 어떻게 평가되냐? 까야죠. 뭐? 비용. 일시적 혹은 불법적 이용해서 최유 이용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까주면 되고요. 또 이거 연간내객이 뭐 있죠? 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분해법 정도 있겠죠. 분해법. 그래서 기발치신에서 제도평가 예컨대 뭐 100원을 들여서 제도 아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건물인데 120원만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최유 이용으로 이전하는 게 25만큼 빼준다. 효용을 다 발휘하지 못하니까. 요게 분해법 논리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같이 볼게요. 해설지 13페이지예요. 그래서 개설 보시면 됐고 현황 기준 예 원칙이 예외와 규정.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 예외로 조건 평가 감칙 6조 2항 축소 적어놓고 사례 3개 법의 목특사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관련 기출 25, 26회 1번 요 정도 있겠고요. 3번 볼게요. 3번 A 토지는 땡땡 재개발 구역에 소재하고 있다. A 토지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의 절차상 종전 재산 감정 평가하는 경우와 손실보상하는 평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다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음 1번 각각의 감정 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 그다음에 평가의 성격. 그다음에 고려할 사항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이건 제가 거의 그때 이때 거의 찍었었는데 무조건 나올 거라 했는데 나왔어요 이때. 그냥 토지 현금청산. 현금청산은 보상이죠. 일단은 이제 그 평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종전자산은 시장 가치다. 아니에요. 시장 가치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종전자산이 뭐죠? 조합원 출자 자산이에요. 조합원 출자 자산. 종전자산은 조합 출자 자산이에요. 출자 어디에? 투 조합. 조합에 내 재산을 내는 거라고. 질문. 이 조합에 내 재산을 낼때 이걸 시장 가치로 줄까요? 종전자산이 시장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냐면 회사 액면가액 있죠. 액면가액 주당 5천원 액면가액이 시장가치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액면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시장에서 유통됐을 때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액면가액이 중요해지는 순간 언제예요? 기존 주주 최초 주주한테 얼마의 주식을 주냐 할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거를 1억 원하든 100억 원하든 뭔 상관이야. 얘가 만든 회사인데 이해돼? 내가 만든 회사에 내가 뭐 이거 100억 원하든 10억 원하든 뭔 상관이야. 시장에서 1억이 평가되면 1억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가치가 안 타고.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절대 가격이 중요해? 아니라고. 이 상대적 가격. 계속 나오죠? 1년 내내 얘기한 건데. 상대적 가액이라고 표현했을게요. 상대가액이 중요하다고. 상대적 가액이 중요하다고. 누구끼리? 조합원끼리. 조합원끼리의 상대적 가해, 즉 형평성이 중요하다. 기준시험 법에 다 있죠. 사업시에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사업시에 인가 날 아니에요. 사업시에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실시계획 인가일이 아닙니다. 뭔 차이냐? 실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2023년 뭐 1월 1일 날 났는데 공무원이 뭐 빨간 날이기도 해가지고 23년 뭐 1월 뭐 3일 날 냈어. 관보에. 그러면 기준시험이 이때가 아니라 이때다. 이튿날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현금청산은 뭐예요? 토지보상법 중요하지. 토지보상법 중요. 협의예정일, 수용재결일. 오케이. 보시면 기준시험부터 볼게요. 사업시 쭉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성격. 종가의 성격은 당연히 상대적 가격. 균형. 현금청산 뭐예요? 성격은 수용이죠. 그렇게 되시면 목차 보시면. 성격. 전자는 관리 처분 계획상 요구되며, 이해 절충, 개발이 분배와 같은 사적 평가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보상 평가에 눌려 같아, 피수용적 재산권 보호, 그리고 사업 추진, 도모 등의 성격이 강하다. 감정 평가 결정 시 고려할 점, 당연히 형평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용 논리랑 똑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두개 차이가 왜 나오냐 하면, 일단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